오늘 낮 동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계속 보이겠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니까요. 겉옷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서해안 지방의 많은 구름대가 점차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8도, 강릉 15도, 전주 14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8도, 전주 27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남해와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동해중부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하시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